10월 23일 정도에 일단은 서울에서 호치민에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 후에 호치민에서 발리로 들어가는 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동남아는 서로 아세안이라는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교통에 어드밴티지가 있는데, 항공편 역시 이 호치민에서 발리로 넘어가는 항공편이 저렴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발리로 가려면 비용이 좀 나오는 데 비해서 서울에서 호치민 가면은 비용이 대략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지금 10만 3천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월 23일인데 대략 한 30일 정도, 10월 30일 정도에 호치민에서 발리로 넘어가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호치민에서 발리로 지금 이용하는 거는 구글 플라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서치. 근데 10월 한 30일,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생각하고. 지금 보면 아주 훌륭하게 호치민에서 발리 10월 30일에 날아가면 비에젯을 타고 10만 원 정도에 갈 수가 있네요. 10만 원 비에젯.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비행 시간도 뭐한 3시간 50분 그 정도. 그러면은 아까 12만 원,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0만 원 정도면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호치민 가서 호치민에서 기본적인 여행을 좀 하고 그다음에 발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호치민이나 하노이로 들어오는 그런 여정을 택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여행 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발리에 2차 서핑 연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, 대략 이번에는 뭐 어차피 건기 끝나는 부분에 가는 거라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2주 내지는 3주 그 정도 생각해서 지금 갈 계획인데, 이제 SUP를 하나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보고 싶은 관건이긴 한데, 안 가지고 가고 뭐 발리에서 하나를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서핑보드를 하나 사도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네요. 어쨌든 지금 항공권을 좀 살펴봤습니다.